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여행을 가실 때 여객선 자주 이용하시죠? 부산과 일본 큐슈를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세코마루호가 일본 취향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부산 큐슈 간 여객선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업체인 그랜드페리의 일본 취향식 소식을 일본 현지 취재로 담았습니다. 지역경제 리더를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시 투자지원단 김상채 단장을 만나 산업수도 울산이 투자지원제도와 기업 유치 현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8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산과 일본 기타 큐슈를 오가는 뱃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양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초대형 카페리오가 새롭게 취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지역 간의 관광산업은 물론 각종 산업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기타 큐슈시 모지항입니다. 부산항과 일본 기타 큐슈시 모지항을 오가는 카페리 세코마루호 운영사인 그랜드페리는 지난 1일 오전 일본 모지항 현지에서 공식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항식에는 양국의 관광 및 경제계 지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과 모지항이 속한 일본 기타 큐슈 지역 간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この度日韓フェリーが再開されまして、韓国と日本の経済の交流、人の交流が一段と進むことを大変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これまではアメリカ発の不況で、アジアも大変だった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韓国もいち早く立ち直って、この度フェリーを再開していただいて、北九州市としても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お客様に愛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北九州市も応援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이날취향식에는부산의관광명소들을엿볼수있는사진전시회와양국의전통문화공연도펼쳐졌습니다세코마루호는이미지난5월20일국내취향식을가진뒤약한달간의운항을통해큰인기를끌고있습니다. 그동안 세코마루호의 이용 탑승객은 한 달간 8천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취향식에 맞춰 탑승객 1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랜드페리의 세코마루호가 부산과 기타 큐슈의 문화 관광 및 산업 교류 활성화에 새로운 물꼬를 트게 한 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면 일본 관광객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부산관광산업활성화에도미칠영향이클것으로기대됩니다. 오늘일본에서의취향식은저희가취향한달을맞아서취향을축하하고또앞으로의안전운항을기원하는이제그런행사로저희들이오늘행사의의미를잡았습니다. 저희는한국과일본을오가는손님들께서보다빠르고편리하게그리고안전하게기타큐슈지역뿐만이아니라그기타큐슈이외의지역일본내륙까지도빠르고아주짧은기간내에여러곳을볼수있는이런루트를개발해서새로운상품을많은분들에게제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날일본공식취향식을가진세코마루호는이항로를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주6회왕복운항합니다. 부산항에서오후11시출항해모지항에는다음날오전7시에도착합니다. 또모지항에서는낮12시에출발해오후7시부산항에입항합니다. 25,000톤급인이배는최대속력이 23.3노트이고운항시간은7시간정도걸립니다. 승객을735명까지태울수있고약6미터짜리컨테이너220개를실어나를수있습니다. 또공연장과식당, 면세점, 목욕탕, 노래방, 편의점, 스카이뷰등의편의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부산모지항노선은오이타와벳부온천모지코레트로타운등역사관광지로가는데편리해한국인관광객들에게인기를끌것으로전망됩니다. 일본의 기타 큐슈 지역은 미츠비치 화학과 니산 자동차 등이 위치한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입니다. 이번 세코마루호의 일본 취향식을 계기로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손님은 울산시 투자지원단 김상채 단장을 모셨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기업 유치 활동과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은 국내 최대 기업 도시로, 그리고 국내 산업 수도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 투자 환경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학 등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건재하고 있고, 40년간의 산업 노하우를 갖춘 지역으로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우선 명실을 상부한 한국의 산업수도로서 항만과 도로, 고음용수 등 산업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고 울산과기대, 울산대 등 고급 인력 배출과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자재를 확보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무한 가능한 물적 인적 투자 여건이 결집된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수혜에 대비해서 공영개발, 민간개발 등으로 16개 산업단지에 1,660만 제곱미터를 탄력적으로 조성하는 등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까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고 하이트급밸리를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중공하는 등 신규 15개 산업단지와 2016년 태권호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별 맞춤형 입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걸쳐있는 연계도로망을 확충하고 항만시설과 개세스 개통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투자 매력은 기업 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저렴한 산업 용지 적기 공급과 전 시민의 기업 친화적인 마인드 또 친노사 문화의 정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울산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국내 기업 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면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0억 한도 내에서 분양가 보조금이라든지 시설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우리 시 관내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규모가 500억 이상, 고용 창출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 공장 시설,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조세 감면으로 고도기술 수반 산업 및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의 걸쳐 100%를 면제해주고 2년간 50%를 감면하고 또 취득세 등록세
세는 15년간 100%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7년간 100%, 그 이후에는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따라서 고용, 교육훈련, 시설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현금 지원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5억 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3개 기업에 9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하고 기업별 맞춤형 행정 재정 지원 제도를 발굴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이 울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내 산업수도를 넘어 글로벌 산업수도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굵직굵직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투자 유치 실적 등을 대해서 담당님께 자세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님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우리 시가 지난 8년간 298개 기업체에 9조 2981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한 수범적인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에 이어 울산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원의 필요에 따라서 지난해에 경기 충남 등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지자체 경합으로 SB 리모티브의 2차 전지 부분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향토 기업인 대우버스 주식회사 유치를 위해서 2004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9년 말 노사 합의로 완전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근 5년 동안 끈질긴 유치 노력의 결과로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단 지역을 우리나라 최대의 버스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으로서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벨기에의 솔베이 그룹의 불소 디스플레이 소재, 2차 전지 전해액 등 총 6차례에 1억 5천만 불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특히 올 4월에는 2차 전지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아시아 R&D 센터를 유치하여 울산의 전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B 리모티브의 울산 유치가 지난해 울산시의 시정 베스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 산업인 SB 리모티브 유치를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님께서 치열했던 유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SB 리모티브는 삼성 SDI 주식회사와 독일의 보시사가 50대 50 합작 투자하여 2013년까지 3개 라인에 5천억을 투자해서 전기 차량용 리튬 이온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06년 1월 삼성 SDI 주식회사가 2차 전지 사업 투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07년 8월에 SB 리모티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정치권 등의 로비, 각 시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약속 등으로 충남, 대구, 경북 등 16개 시도의 치열한 유치 경쟁과 특히 수도권 대비 정규 여건이 열악하고 불안한 노사관계, 고급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합작사인 독일의 보시사가 울산 투자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삼성 SDI 주식회사의 울산 공장의 기존 불안간 부지 활용의 경제적 이익, 최근에 울산 노사관계의 안정, 현금 지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자세로 삼성 SDI 수뇌부와 보시사에게 약 2년간 마라톤 협상 진행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었으며 향후에 추가 투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정 베스트 1위에 대해서 우리 시 미래 녹색 성장 동력인 전지산업 발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투자 지원단의 끈질긴 투자 유치 노력 함으로써 생산 유발 1조 6천억, 고용 창출이 7,400명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지난해 시정 베스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관한 2010 희망 릴레이 행사에 김단장께서 직접 기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개발 대응 방식이라는 것은 종전에 울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에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과는 다릅니다. 울산시는 보상과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입주기업은 보상비와 공사비 조달, 공사시행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2005년 이후에 자동차, 조선업종의 공장용지 수요가 급증했으나 공급이 부족해서 지역 내 기업들이 타 지역에 신규나 정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영개발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기업이 타지역 투자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우리 시는 그 대안으로 전국 최초로 개발 대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적용된 사례는 중산산업단지, 모두라산업단지 등 총 5개 산업단지에 220만 평방미터에 4,935억 원을 투입하여 62개의 기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곡 2라든지 매곡 3, 중산 2차, 반송, 고연, 봉계, 하이트밸리 산업단지 등 7개 산업단지에 개발 대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 대행 방식의 주요 성과로서는 시는 큰 재정 부담 없이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가 가능했으며 또 입주기업들은 적기에 맞춤형 산업시설용지 확보가 가능하여 현재까지 총 62개 기업체가 8,711억 원을 투자하여 고용 창출이 18,000평,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7천억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민선 5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민선 5기 들어서도 역시 기업 유치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투자 유치 계획 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장님 소개 가능하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민선 5기 경제산업 분야의 목표인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녹색산업의 대대적 육성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략적이고 수요자 맞춤형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태양전지 등 새로운 산업에 맞는 삼성이라든지 하나, SK에너지, 솔베이그룹 등 국내외 기업을 인프라가 우수한 울산 지역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고도화를 위해서 신규 정설 투자를 유도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제4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전지 산업을
적극 투자 유치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설명에 대대적인 투자 환경 홍보, 인센티브 제공, 저렴한 공장용지 적기 공급, 타겟 기업의 선정, 기존 기업 증설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수도 울산이 투자 유치를 책임지시는 단장으로서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는 국가와 국가 간, 각 자치단체 간, 세계 유수도시 간 사활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 투자의 양과 질이 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기업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울산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소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항만이라든지 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우수하여 울산의 투자 환경과 각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기에 울산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끈질긴 노력이 더해진다면 기업 유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경기 흐름에 맞추어서 산업용지를 탄력적으로 조성하고 2차 전지라든지 태양전지 등 미래 녹색 성장 동력의 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국의 산업수도에서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 한국 경제의 동력 첨단산업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울산시 투자지원단 김상채 단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